0332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은,는 동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7년 설립 후 1998년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9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 2007년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 함 동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주요 제품으로 클란자 CR, 클라빅신 듀오, 실로스탄 CR, 가스티인 CR, 레보틱스 CR, 유니그릴 CR, 팔로미네스정, 글리세딜 시럽 등 다양한 계량 신약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순환기계, 실로스탄 CR정, 소화기계, 뉴부틴 서방정, 해열진통제 등이 주요 제품임 대시 계량신약 전문 글로벌 제약사로 우수한 연구인력과 매출의 상당 비중을 R&D 비용에 지출하여 계량신약 개발에 집중. 계량신약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대시 방출제어 기술의 강점을 가진 계량신약 전문 제약사로 고마진 계량신약 비중이 2010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재무 대시 베트남 및 필리핀양 수출 감소에도 실로스탄 및 가스티인. 아트메콤 비젤 등 주요 의약품의 양호한 매출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연가율의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대규모 외환 관련 수익의 영향으로 법인세 확대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주요 의약품의 견조한 매출 성장과 흡입형 COVID-19 치료제 임상 이상 진행, 폐섬유증 흡입 치료제 개발 국책 과제 선정 등으로 외형 성장 및 수익 상승세 이어갈 듯.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유나이티드 제약의 시가총액은 3,75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82위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의 상장 주식수는 1624만 4820 주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의 퍼은 7.2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1.7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6.8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6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5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20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9배, 2328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45번지억 원, 401억 원, 33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09번지억 원, 266억 원, 286억 원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6번지 38%이고 유보율은 3870.6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9.97이며 전일 대비해서 25.32 더하기 1.1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8.94이며 전일 대비해서 9.02 더하기 1.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의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3,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1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2,9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의 종가는 23,100원이며 주가가 유나이티드 제약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의 종가는 23,100원이며 주가가 유나이티드 제약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유나이티드 제약은 는 거래량 46,13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9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8,559주, 한국증권에서 6,564주, 키움증권에서 4,997주, NH투자증권에서 4,686주, 메릴린치에서 3,35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6,101주, 골드만에서 5,085주, 노무라에서 4,700신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489주,
한국증권에서 3,6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80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3,33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